사랑의 파르티잔 지연이 박희주 3. 광풍 산한 서울을 벗어나고도 1시간 30분가량이나 더 달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남편의 분노가 가라앉는가? 차가 멎었다. 내려서 보니 깊은 산중이란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 몇 동의 건물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였다. 그 십자가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험악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나를 보고 따라오라며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뒤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철제 침대가 하나 놓인 방이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남자에게 물었다. 자다가 깼는지 중년의 부석부석한 얼굴이다. 기도원이요. 왜 내가 여기에 끌려왔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보호사가 원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자가 나섰다. 마흔이나 되었을까. 화장기 없이 안경을 끼고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어 늘어뜨렸다. 잔주름에 둘러싸인 눈이 생기가 없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나 나갈래요. 나는 십자가를 믿었다. 안 돼요. 아니, 왜요? 나갈 수 없어요. 기도원이라면 기도하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거듭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일반 기도원과는 달라요.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몸에 위험한 물건 없지요?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끌려왔는데 무엇이 있겠어요? 전화는 할 수 있죠? 그것도 안 돼요. 막막했다. 하긴 쉽게 나갈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다면 여기에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리라. 평소에 술 많이 마셔요? 아니요. 우울증 있으세요? 아니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없어요. 이런 데 처음이에요? 네. 그럼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여기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 곳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무 생각 말고 푹 자요. 그게 제일 편해요. 보호사가 지금 목사님과 상담 중에 있을 거예요. 소변은 여기에 보시고 큰 거면 문을 두드려요. 널찍한 플라스틱 통에 오줌을 싸라는 거였다. 만약 소란을 피우면 묶이게 되니까 조용히 자요. 그들은 나갔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것도 잊고 있었다. 열려진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안쪽엔 촘촘한 쇠창살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박혀 있었다. 침대에는 시트도 없는 밤색의 매트리스가 있고 아무렇게나 펼쳐진 담요가 노을은 베개와 함께 후줄근해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맛이라는 건지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과 컵이 있었다. 기도원이란다. 십자가를 내세운 말로만 듣던 폐쇄 기도원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언젠가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에서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방영되었던 나를 끌려올 때부터 염두에 둔 관장이 준 나여기에 달린 빨간 돌기를 찾아 눌렀다. 두 번, 나 여기에 있어요. 속으로 중을 그리며 한참 후에 또 두 번, 관장의 성견 지명이 믿는 구석을 만들었다. 너무나 고마웠다.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피곤이 몰려왔다. 침대에 누워 잠이랄 수도 없는 잠이 들었다. 찬송가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것이 그치자 산새 소리가 다시 그만큼이나 시끄러웠다. 웬 새소리? 하며 눈을 뜨니 몇 시간 전의 일이 악몽처럼 그려졌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 여자였다. 전도사란다. 일어나세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안녕하세요.
땅딸막한 키에 얼굴이 시커멓고 실핏줄이 여기저기 드러난 남자, 50원 넘었을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목살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간음한 여인을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던 수많은 군중 중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간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러기에 서슴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을 헤매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쬐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순간의 욕정에 눈이 멀어 제갈 길 가지 못하고 가성을 팽개치려는 이 영혼에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고 그 가성에 참된 평화가 다시 깃들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말이 없었다. 회개하십시오. 목사는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나갔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랴.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여인이 어떻게 인권을 논하고 법을 논하고 불법 감금이라 따질 수 있으랴. 스탠리스 식판에 아침밥이라고 나왔으나 먹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물리니 여자는 얼마나 견디나 보자는 표정을 지으며 식판을 가져가 버렸다. 관장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나여기를 다시 눌렀다. 이 깊은 산속에 갇힌 나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관장에게 연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문이 열리고 나오란다. 기다란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문이 없이 문짝만 있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방마다 여자들이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문짝 상단에는 사랑이니 희락이니 화평이니 자비니 인내니 온유니 양선이니 충성이니 하는 말들이 쓰인 아크릴이 붙어 있었다. 여자는 나를 양선이라 쓴 방으로 들어가라 하고는 쇼핑백을 주며 옷을 갈아입으라 했다. 방에는 다섯 명의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양선 방장, 여기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교육 잘 시켜. 여자는 서른 살은 되었음직한 여자에게 나를 인계하고 사라졌다. 방장이라는 그녀는 많이 풀린 파마머리를 고무줄로 묶었는데 눈 주위가 거무죽죽하고 야윈 편이었지만 기미만 아니라면 예쁜 얼굴이었다. 앉아요. 이런데 처음이어요? 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하고는 달라요. 보호자가 데려가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전화도 안 되고 편지는 가능하지만 내용을 검사해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옥상에 올라가는 게 전부고 밖을 나돌아다닐 수도 없고 방에 가만히 있는 게 전부예요.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탈출 같은 거 여기서는 산토끼라고 하는데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요. 오로지 보호자가 허락해야만 하산할 수 있어요. 우선 옷을 정리하세요. 보아하니 잠자다가 끌려온 모양이네요. 잠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편한 옷을 꺼내서 목욕한 후 갈아입어요. 쇼핑백에서 옷을 꺼냈다. 베이지색과 체크무늬 남방 두 벌, 빨간 티셔츠 하나, 블레이저 팬티 세 쌍, 청색 스웨터, 반바지 두 벌, 긴 바지 하나, 수건과 세면도구, 그리고 성경. 내용물을 보니 갑자기 챙겨 넣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티셔츠와 반바지, 세면도구를 들고 방장이라는 여자를 따라갔다. 화장실 겸 목욕탕이라는 곳도 문이 없었다. 여기서 씻으세요. 벽에 매달린 하나의 수도꼭지 및 커다란 물통엔 물이 가득했다. 대야가 세 개 엎어져 있는데 모두 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물통에서 떠서 씻어요. 내 신세가 참, 이런 곳까지 오게 되다니. 불륜의 길은 멀고 험했다. 옷을 홀라당 벗었다. 방장은 떠나지 않고 입구에 서 있었다. 몇 살이에요? 39요. 아직도 몸이 보기 좋네요. 어머, 어디에 부딪혔나 봐요? 엉덩이에 붙인 나여기를 깜빡하다니. 그녀는 파스로 알고 있었다. 다행히 물을 뿌리기 전이었다. 넘어졌었어요. 머리를 먼저 감고 빠르게 몸을 씻었다. 나여기를 자세히 보면 분명 파스와 차이가 난다. 방장은 그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목욕탕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나여기를 두 번 눌렀다. 방에 들어가자 방장은 방 사람들과 인사를 시켰다. 방장의 이름은 오향숙, 31세, 나보다 8년 아래였다. 김연님이라는 처녀는 전능하고 70이 넘은 할머니는 치매고 서정숙이란 여자는 나보다 3살 많은데 알코올 중독이고 또 한 사람, 52세인 김도수는 우울증 환자였다. 오양숙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방은 6시 생활하기엔 넓은 편이었다. 한때는 10명이 생활했다는데 근래에 정신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갔단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 수보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이불이 훨씬 많아 보였다. 한 달 입원비를 여기서는 밥값이라 표현하는데 40만원이고 간식비로 7만원 정도 든다고. 선반에는 가지가지 모양의 가방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밑에 못이 박혀 있어 옷들이 걸려 있었다. 맞은편에는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창밖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관목이 우거진 산비탈이었다. 오향숙은 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다.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고 아이는 몇이며 어째서 여기에 오게 됐냐는 등. 바람을 피웠어요. 정말요? 모든 남자가 다 그러겠지만 남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내가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이혼을 요구했더니 곱게 보내주지 못하겠는가 봐요. 다른 남자랑 자긴 잤어요? 네. 들켰어요? 네. 들킨 걸 알기 전에 고백도 했고요. 어휴, 무엇 때문에 고백을 해요? 그런다고 이익도 없을 건데. 무조건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게 장땡이라는데. 언니, 어디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나는 불륜을 저지르고부터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몇 명하고 해봤어요? 2명이요. 와, 어땠어요? 남편이랑 많이 들리죠?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할 만큼 잘해요? 나는 건성건성 대답했다. 배가 쓰려왔다.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하자
빵과 과자를 향수관 내에 놓고는 뜨거운 물을 받아와 일회용 커피를 탔다. 내가 놀라서 물었다. 이런 것도 다 있네요. 간식으로 시킨 거예요. 많이 시킬 수는 없지만 어지간한 건 구매가 돼요. 10시엔 예배라기에 성경을 들고 복도를 따라 쭉 갔더니 바로 교회로 연결되었다. 밖으로 나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교회는 꽤 넓었다. 의자는 없고 맨장판에 방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자들이 앞에 앉고 남자들이 뒤에 앉았다. 여자가 50명 정도 되고 남자들은 2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60%나 되고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본드 흡입자, 치매 중풍, 당뇨 환자의 빚쟁이 범죄자, 심지어 수발들기 힘들어 자식들이 버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까지 있었다. 한 남자가 앞에 나와 찬송가를 끊임없이 부르도록 유도했다. 향수의 귓속말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로 신학대학에 다닌다는 전도사였다. 보이는 얼굴들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고 낙오자들일 것이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죽을 용기마저 없는 인생들. 나는 이 어두운 구석을 몰랐다. 절망에서 도망치기 위해 순간의 쾌락에 유혹당해 술과 약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끌려온 사람들. 책에서 보고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나도 그랬는가. 기쁨에 겨워 불러야 할 찬송이 마지못해서 부르는 지겨운 찬송이 된 게 역력했다. 피아노 반주와 드럼이 아주 서툴렸으나 그나마 없다면 찬송이 제대로 불려질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준비 찬송이 끝나자 아침에 본 목사가 나와 예배를 인도했다. 어떤 남자는 미리 써놓은 기도문인 듯 술술 읽어내려갔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죄인론이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 죄인. 수없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목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모두가 죄인이고 미련한 백성이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였다. 술도 우상이요, 돈도 우상이요, 성욕도 우상이요, 명예도 출세도 우상이었다. 이제 우상을 바라보던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나아가자고 목사는 호소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환희를 쫓는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었다. 오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목자를 자칭하는 이 목사가 사람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의 말씀을 강요하는 게 맞는 겁니까? 불법 감금으로 불륜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저 목사는 믿는 겁니까? 기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기도원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 십자가와 당신을 내세워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원의 방법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믿었던 최고의 벌, 천벌을 받을 짓을 사회의 밑바닥 인생,
불쌍한 인생들에게 행하고 있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목사는 자신이 신이었다. 그의 안수로 수많은 병사가 나았다고 떠들어댔다. 인권 하는데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얼어 죽을 인권이냐는 것이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기도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고쳐서 내보낸 게 수천 명이라고 떠들었다. 당뇨도 고치고 중풍도 고치고 정신병자도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의 말로는 술마귀, 당뇨마귀, 중풍마귀, 마약마귀, 미친 귀신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다.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마귀의 꼬임은 저절로 물리쳐진다 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밥값도 낼 형편없는 사람 수십 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목사의 말에서 감동을 받는 얼굴이 아니었다. 암울한 시간이었다. 밥을 억지로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었다. 몸은 천근만근이나 잠도 오지 않았다. 연님이는 시간 만나면 잔다고 했다. 할머니는 자고 있는지 모르나 거의 누워 있었다. 식사도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김도순도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다. 서정숙은 종이 접기를 하고 있다. 방에 있는 도자기와 독수리도 그녀의 작품이란다. 도자기에는 나리꽃 모양의 조화가 새송이 꽂혀 있었다. 오향숙은 엎드려 두툼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넉놓고 앉아있기 뭐해서 물으니 자선적인 소설이란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길지는 않지만 그 기구한 사연을 책으로 만들면 다섯 권은 넉넉히 될 거라고 했다. 불안하죠? 그녀가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네. 며칠 지나면 견딜만 해요. 네 얘기해 줄까요? 그래요. 어쩌다 그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속에 무언가가 꽉 맺혀 있는 듯 했다.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하기 싫었다. 막연하기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오양숙은 내 정신의 혼란을 유보시키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불치병이라잖아요. 아까 목사는 자기가 수천 명 치유시켰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나도 앞날이 캄캄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알코올 중독이래요. 서정숙이 손가락을 쉼없이 놀리며 끼어들었다. 정숙 언니는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어. 대학 1학년 때 한 학년 위인 선배와 첫 관계를 가졌어요. 향숙은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꺼냈다. 소설을 쓴다며 옛날을 자꾸 되새겨서인지 그녀의 얘기는 심리 묘사와 더불어 세밀하기까지 했다. 나는 어느새 내가 처한 입장도 있고 그녀의 얘기에 빠져들었다. 향숙은 성에 대해 거의 무지했다. 그러나 관계를 가져도 좋을 때와 갖지 말아야 할 때쯤은 알았다. 즉 아기가 생기고 안 생기는 때를. 그러나 그날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날이었다. 선배는 옥탑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선배의 친구 두 명이 애인을 데리고 왔다. 선배는 삼겹살을 준비하고 소주를 준비했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서로서로 짝길에 앉아 고기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선배의 친구들은 이미 깊이 사귄 사이인지 껴안고 몸을 만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다. 술과 분위기에 향수기도 몸이 달아올랐다. 선배와 키스까지는 스스럼 없이 하는 관계였고 젖가슴도 한번 내준 적이 있었다. 얼큰이 취기가 오르는데도 친구들은 갈 줄을 몰랐다. 오늘은 여기서 올라이트 하는 거야?
선배는 이미 아래층에서 충분한 이불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모두가 취해서 더 이상 술자리가 이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각기 알아서 짝들을 이불을 나눠 갖고 한 구역씩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던 향숙이도 굳이 집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간다고 해서 선배가 순순히 보내줄 상황도 아니었다. 아니, 그날은 술 기운 때문인지 선배의 친구들처럼 선배와 같이 자고 싶었다. 불이 꺼지고 두 곳에선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슨 내기라도 하는 양 경쟁적으로 들려왔다. 향숙이도 선배가 팔을 뻗자 품을 파고들었다. 선배는 입술을 탐함과 동시에 옷 속에 손을 넣어 젖가슴을 주물렀다. 혀를 빨았다가 내밀었다가 달콤하기만 했다. 한껏 달아오른 선배의 애무에 그녀의 몸도 같이 활활 달아오르고 선배는 입술에서 귓바퀴로 숨소리를 이어갔다. 귓바퀴를 살근살근 씹다가는 빨아대고 손가락의 젖꼭지를 잡고 비벼대자 향숙은 저릿저릿한 기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윽고 선배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향숙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들어올 때 그녀의 저항은 신용에 불과했다. 손가락은 이미 촉촉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 벗자. 이곳에서 어떻게? 쟤들은 다 벗었을 거야. 다른 두 곳에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뭘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여자들의 탄성과 신음이 고조되었다. 오늘은 안 돼요. 오늘 하면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나 죽겠어. 어떻게 좀. 나중에 내가 괜찮을 때 그때 해요. 그때 다 줄게요. 선배는 애원했다. 그러며 자기 옷을 다 벗어버렸다. 향숙이도 우도가 브레이지어를 거기까지만 허용하리라며 벗었다. 선배는 젖을 빨며 자신의 손가락을 향숙의 몸에 비벼대었다. 그는 발광을 하고 있었다. 나못 참겠어. 선배는 향숙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게 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시간이 갈수록 솟구치는 욕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받아주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처녀를 선배에게 주고 싶었다. 향숙은 고민했다. 내가 달래줄게요. 향숙은 용기를 내었다. 선배를 눕게 하고 선배의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익히 들어왔던 짓이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짓이기도 했다. 막상 시도하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선배가 자기를 밝히는 여자라고 할까봐 머뭇거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선배는 너무나 좋아했다. 손으로 조물거리며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아대서 손가락의 끝에서 미끈한 게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다. 사랑하는 선배였다. 그 선배를 차지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의 손가락에 넣고 싶다는 생각까지 일렁였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자 선배는 향숙을 눕히고는 자기도 향숙의 손가락을 맛보고 싶다고 속삭였다. 그럼 조금만 해요. 선배가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렸다. 향숙은 무릎을 세워 더 이상 벗겨서는 안 된다는 뜻을 비추었다. 그러자 선배는 더 내리기를 멈추고 다리를 뻗게 한 다음 향숙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향숙은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선배의 혀가 가장 자극적인 곳, 돌기를 건드릴 때마다 날개가 파닥거렸고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 속으로 진입하여 움직일 때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반면에 안 된다는 의식도 팽팽했다. 그런데 한참 손가락을 애무하던 선배의 혀가 배꼽을 휩쓸고 전무듬을 물더니 몸이 자동으로 겹쳐졌다. 알몸과 알몸이었다.
갈망한 풍랑처럼 거세게 일렁였다. 향수건 선배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술과 혀를 빨아대며 갈망을 달랬다. 그러나 갈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때 성난 물건이 향수가의 성가름을 배배하다 쑥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향수건 외쳤다. 안 돼. 오늘은 안 된단 말이야. 임신할 거라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선배의 아랫도리를 밀어내려는 힘은 약해지고 그 놀라운 기분에 계속하라는 바람도 있었으니 밀어내던 손은 이제 선배의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별 수 없어. 이제 참을 수 없어. 나를 가서. 그래요. 나를 가서요.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선배의 왕복 운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뜨거움이 아랫도리에 충만했다. 나도 선배를 가졌구나. 이제 선배는 내 거야. 사랑해. 선배가 속삭였다. 뜨거움이 눈물로 솟구쳤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 자식, 성공했구나. 정신이 없었던지라 양쪽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향수기 소리를 질렀는지 선배가 신음을 토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양쪽은 뭐가 좋은지 킥킥대며 웃었다. 선배는 어디서 났는지 수건으로 향수의 아래를 닦아주었다. 관계를 가질 계획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선배의 계획은 일단 성공한 것이다. 향숙은 한동안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몰려와 눈물을 펑펑 쏟았다. 미안해. 처녀를 잃었다기보다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향숙을 슬프게 했다. 선배는 이제 아예 향숙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겨낸 상태였다. 한번 했다고 임신이 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임신이 되면 우리 결혼하지 뭐. 걱정할 거 없어. 캠퍼스 커플 많잖아. 진짜 부부가 돼서 둘이 같이 학교에 다니면 나는 더 좋겠다.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가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한다면 펄쩍 뛰겠지만 선배를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만큼 선배는 믿음직스러웠다. 선배는 젊었다. 밥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픈 왕성한 젊은이였다. 한번 열린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그날 밤 선배는 무정하게도 일곱 번이나 향숙에게 아이를 뵐 수 있는 정액을 쏟아부었다. 밤새껏 손가름과 손가름이 여한을 즐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달이 나와야 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 선배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했다. 떼야지. 아직 우리가 애를 키울 상황은 아니잖아. 향숙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그날 밤 선배의 말이 달콤했을지언정 그대로 믿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애를 뗐다. 별거 아니었다. 선배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도 선배와 계속 관계를 가졌다. 학교 캠퍼스 어디고 섹스할 곳은 널려 있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눈빛만 마주치면 둘은 나와서 은밀한 곳을 찾았다. 빈 강의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교수의 부재를 틈타 연구실에서도 그랬고 밤에는 나무에 둘러싸인 화단에서도 그랬다. 불가피한 경우 여자 화장실 변기 위에서 그 짓을 할 때도 있었고 야외로 나갔던 어떤 날은 철로 아래 콘크리트 벽에서 그 짓을 하다가 열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향숙이 완전하게 여자가 된 건 아니었다. 선배는 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하면서도 사정도 빨랐다. 그럴 때 향숙은 그냥 좋다는 감정뿐이었다. 그런데 둘이서 자신의 자취방에 들어가자마자 관계를 갖고는 라면을 같이 삶아 먹고
벽에 기대어 다리에 이불을 덮고 노닥거리던 어느 날 선배는 젖가슴을 주물러 끓이더니 또 하고 싶다고 향숙을 눕혔다. 더 이상의 전의도 없었다. 별다른 테크닉이 있을 리 없었다. 모두 벗고 바로 삽입을 하고는 선배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정을 위하여 왕복 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때 향숙은 평소와는 달리 기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오빠 더 세게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오고 선배의 엉덩이를 끌어당기며 같이 율동을 맞추었다. 그래야 할 것만 같았다. 이었고 몸이 하늘로 붕 떠버린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 새로운 세계였다. 그게 처음이었다. 절정, 오르가슴을 맛본 것은 완전한 여자가 된 것이다. 향숙은 비로소 섹스의 극치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둘만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예방하려 해도 임신이 반복되었다. 선배가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갈 때까지 향숙은 네 번의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럴수록 향숙의 사랑은 깊어만 가는데 선배는 시큰둥해지고 있었다. 여자의 예감이었다. 어쩐지 멀리하려 한다는 느낌이 왔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부대로 면회로 갔을 때 선배는 좋아했다. 향숙이 졸업을 하고 취직이 쉽지 않았다. 졸업을 하고서도 집에서 돈을 타서 쓴다는 게 미안스럽기도 하거니와 자존심도 상했다. 군인이 무슨 돈이 있을까? 선배를 면회 가는 비용도 만만하지 않았다. 취직을 못하여 빈둥거리던 친구와 함께 용기를 내어 룸사롱을 찾았다. 감쪽같이 몇 달만 벌어 취직할 때까지 쓰리라 생각했다. TV 만만치 않았다. 2차를 가게 되면 몇 곱의 팁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다. 누가 알 수 있으랴. 아무도 모르리라. 과감히 2차를 나갔다. 선배를 그리는 허수남도 낯선 손님과의 섹스를 통해 보상받았다. 능숙한 손님은 향숙의 성욕을 마음껏 채워주었다. 남자는 어떻게 해줘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여러 남자를 겪다 보니 섹스에 도가 트여갔다. 그런 중에도 향숙은 선배의 면회를 주기적으로 갔다.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질문에는 학원 강사로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문학을 전공한 향숙에게 불어를 가르칠 학원은 없었다. 향숙은 면회지에서 아낌없이 선배를 위해 주었다.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러면 선배는 달게 받았다. 어느덧 제대를 하고 취직을 했다. 결혼을 얘기할 때다.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집에서도 은근히 기다리는데. 내가 네게 결혼을 얘기할 수 있니? 너 자신이 더 잘할 거야. 그때 향숙은 알았다. 단물만 쏙 빨렸다는 것을, 이미 선배의 마음은 졸업할 무렵 떠나갔다는 것을, 군대에 있는 동안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그게 선배와의 끝이었다. 자신의 요구가 당연하리라 여겼던 향숙은 남자의 지독한 이기심에 치를 떨었다. 술집에 계속 남았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선배의 배신에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칼을 갈며, 그러나 부질없는 짓이었다. 복수의 집념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몸만 망가서 갔다. 매일 떡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 선배의 결혼 소식이 들렸다. 입을 앙다물고 술집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할 일이라곤 사장의 비서 수준일 뿐이었다. 그런데 사장의 유혹이 뻗쳤다. 여자의 결심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사상을 누움살롱 손님으로 착각한 것인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 사장은 아예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낮에 같이 근무하다가 밤이면 같이 퇴근하여 10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불륜이었다. 오래가지 못했다. 사장 부인에 의해 바로 끝장이 났다. 그때 사장의 그런 짓이 세 번째임을 알았다. 그런 남편을 두고 사는 부인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다시 룸살롱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향숙은 이미 그 세계에선 한물간 나이가 되어 있었다. 별 수 없이 매일 밤 이차를 나갔다. 돈이라도 벌어 카페나 차려볼 욕심으로. 그러던 차에 집에서 손을 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학교 선생이라고.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손을 보고 좋다고 해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이나 몸매는 괜찮았다. 저쪽에서도 좋단다. 홍기를 놓쳐버린 30대 중반의 신랑이었다. 별 매력은 없었다. 그러나 향숙은 심신이 지쳐 있었다. 안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심정에서 결혼을 했다. 살림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무료했다. 그 무료를 술로 달랬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술은 향숙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임신을 했으나 번번이 유산이 되었다. 자신에겐 선배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아이가 진짜 아이였던가 보다. 자책하며 하루에 한 병 마시던 술이 1년이 지나자 두 병이 되고 2년이 지나자 세 병이 되었다. 착하기만 한 남편에게 죄스러웠다. 자신의 죄가 남편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그래도 남편을 챙기고 맞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세 병이 네 병이 되었을 때 실수가 잦아졌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 다니는 시어머니가 알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남자로 인해 망가진 여자, 남자의 무책임으로 자포자기한 여자, 남자의 이기심으로 버려진 한 여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7시부터 시작된 예배도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아버지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울부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는 없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다. 나는 그때 엉덩이에 손을 넣어 가느다란 희망으로 나여기를 두 번 눌렀다. 9시쯤 예배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다. 취침은 열실한다. 향숙이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어? 그녀가 나를 언니로 부르게 되어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었다. 넉 달째야. 그동안 아무 연락도 안 왔어? 남편이 석 달 만에 면회를 왔더라고. 그래서 뭐래? 여섯 달 채우래. 여기 목사한테 홀딱 넘어갔더라고. 남편은 여기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나오길 바라지.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어. 남편에게 미안해 죽겠어.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지금 같아서는 여기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술을 마실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 낫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마시게 되면 스스로 술을 끊을 수가 없어. 여기 사람들 처음 온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두 번, 세 번,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도 넘은 사람도 있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병원으로 가야지. 왜 이리로 와? 오고 싶어서 오나? 다 끌려오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보면 주위에 우리 시어머니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부추기는 거야.
여기 오면 낫는다고 정확한 실정도 모르고서 병원이나 여기나 똑같대. 병원도 약 주는 것 외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는데 뭐. 여기는 성령으로 치료가 된대. 그런데 그게 다 사기야. 가둬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못 먹는 것 뿐이야. 알코올 중독자들 다 죽게 생겨가지고 들어왔다가 술만 안 마시면 말짱해지잖아.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고 목사가 장담하는 거지. 여기 6달만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술 끊는다니까 어느 보호사들 말 안 듣겠어? 그렇지만 신앙이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영접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 말해야 쉽지. 나도 사실 믿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리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지만 믿는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잖아. 특히 목사하는 꼬라지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려. 지금이야 이 정도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항하거나 말 안 듣는 환자들 독방에 가둬놓고 족쇄채워 때리고 말도 아니었대. 고쳐보겠다고 오는 간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석 달 있으나 1년 있으나 금방 잡혀오던데 뭘. 돈벌이가 좋잖아. 벌써 300명만 잡아도 한 달이면 현찰로 1억이 넘게 들어오는데 언니도 밥 먹어보았잖아. 그게 얼마짜리나 될 것 같아? 반절은 고스란히 남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환자야. 인건비가 나갈 게 있어야지.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 봉사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지.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안절부절 마음을 못 잡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 저 할머니는 벌써 1년도 넘었어. 가족들이 돌보기 싫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말도 마. 나이 먹은 노인네들 대부분은 그런 경우니까. 현대판 고려성이지 뭐. 연님이 쟤도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날 거야. 이런 것을 정부에서 모른 채 한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9시 30분이 되자 투약 준비하라는 전갈이 왔다. 내가 무슨 소리냐고 향숙에게 물어보니 약 먹는 시간이란다. 모두가 일어섰다. 모든 방이 조용했다. 한참 후에 전도사가 총무과장이란 남자와 같이 나타났다. 양선방 6명 이상 없습니다. 향숙이가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90도로 절을 하며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내 앞으로 왔다. 오늘 처음 오셨지요? 네. 조심하셔야지. 왜 들켜? 재미 보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들키고 말고 해야지. 안 그래? 미친놈이었다. 비쩍 마르고 새우같이 생긴 얼굴로 나를 놀리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말 좀 가려서 하시지요? 뭐라고? 말 좀 가려서 하시지요? 참 복도 없는 게 뺨이었다. 이게 어디라고 말대꾸야? 시발년아. 이게 나무 조대가리 맛보더니 간덩이가 부었구먼. 그는 뺨을 한 차례 때리더니 무지막지한 욕을 퍼부었다. 정말 미친놈이었다. 방장 그리고 전도사님 2년 교육 똑바로 시켜요. 성전에서 남자들 쳐다보지 말게 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을 일주일 내로 외우도록 해요. 이런 년이 꼭 사고 치니까. 알았습니다. 향숙이와 전도사는 동시에 대답했다. 하여튼 바람 피우는 년들 들어오면 재수 없다니까.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할머니와 김도순과 연님이에게 약을 먹였다. 수고하십시오. 그가 나가자 향숙은 인사를 했다. 개새끼야 저 자식. 언니 이런 곳이야 여기가. 향숙이는 입을 삐죽거렸다. 분노가 서리발처럼 내 온몸에 솟아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서 이런 기도원이 수백 곳이 있다는 데 기가 막혔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천국의 시간이었구나. 묵과할 수 없다. 내가 나간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세고 센 게 신학대학이잖아. 목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진다고. 그네들이 갈 곳이 있어야지. 교회 개척하려니 힘만 들고. 그래서 이런 기도원이 전국 산속에 독버섯처럼 생기는 거야. 향숙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10시가 되자 투약 끝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모두 자기 이불을 사자 깔았다. 향숙은 자기 옆에 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아까 그 자식이 여기 환자들 몇 명을 따먹었다는 거야. 향숙은 불을 끄고 누우며 내게 소곤거렸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악마 소굴이 따로 없어. 여기가 바로 악마의 소굴이야. 목사가 그런 걸 가만둬? 그놈이 더 지랄하는걸? 원래 깡패였대. 설교 시간에 사랑이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권사였다나? 신앙이 아주 깊었대.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로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야. 정식으로 다녔겠어?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가 되었겠지. 이 자리에서 천막 치고 시작했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 몇 데리고 거의 한 10년 만에 이렇게 커진 거야. 집에서 돌보기 귀찮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 병원보다 싸잖아. 사람 패서 병신 만드는 거 여기서는 일도 아니었대. 목사가 직접. 아까 주는 약은 뭐야? 여기선 CP라고 하는데 그것만 먹으면 얌전해지는 거야. 잠만 자는 거지. 그거 계속 먹으면 진짜 정신병자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연님이나 도순 언니도 틈만 나면 잠자잖아. 그런 걸 보호자들이 몰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여기가 지독한 곳이고 탈출을 할 수 없는 곳이라니까 환자들이 더 몰린다나?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놈 여기다 쳐놓고 안 갚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성령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여기 생활이 지긋지긋하니까 다시는 안 오려고 술 끊는 거래. 부모가 유산 안 물려준다고 여기다 보내놓고 도장 찍으면 빼준다는 자식도 있대요. 어떤 악독한 여자는 자기가 간통을 저질러 놓고 남편이 알게 되니까 술 몽땅 먹여서 엠뷸런스 불러 알코올 중독자라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대. 사회에서 죄 지어 놓고는 감옥 가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숨는 놈이 없나. 하여튼 악마 소굴이라니까. 아까 그 총무 과장이란 놈이 목사 조카야. 제대로 월급 주는 사람은 전부 목사 친척이고 아나무인이야. 어디 생긴 거 봐가지고 사회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하게 생겼어? 그런 놈이 여기서는 왈왈거리는 거지. 기도원이라는 곳이 정말 기도하고 요양하는 곳으로만 알았지. 이게 뭐니? 목사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술 처먹고 담배도 피운다는데 뭐. 정말? 여기 사람들 알고도 모른 척 할 뿐이야. 완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따로 없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언니, 향숙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왜? 나 목사한테 당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목사는 늑대보다 더 나쁜 놈이야. 면담한다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알코올로 오셨으니 꿀물 한 잔 드시라고 내놓는 거야. 그런 줄만 알고 마셨지? 그랬더니 거기에 흥분제가 들어있었던 거야. 나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이제 불려서 안 가면 간식을 금지시켜. 나는 술집에 있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잖아. 담배를 안 주니까 별수 없이 가는 거야.
이런 데서 담배 마저 못 피우면 미쳐버릴 것 같아. 언니도 조심해. 언니같이 예쁜 여자 벌써 벼르고 있을지도 몰라. 조만간에 면담한다고 부를 거야. 반항도 못했어? 흥분제였다니까?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여기 있는 여자들 그렇게 다 당한 거 아니야? 젊고 얼굴 반반하면 틀림없어. 어떤 애는 면담하고 나와서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말 안 듣는다고 때렸겠지? 아,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소름이 쫙 끼쳤다. 망감이 교차했다. 남편은 이런 곳인 줄 알았을까? 이렇게 지독한 곳인 줄 알고서 보냈을까? 설령 목사가 여자들을 농락하는 건 모른다 할지라도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건 알았을 것이다. 남편은 곱게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분노의 엉어리가 풀릴 때까지 여기에 잡아둘 것이다. 나 여기를 눌렀다. 희망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산속에 있는 이 기도원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이 커져만 갔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향숙은 잠들었다. 내게도 향숙에게 뻗친 악마의 손길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이 기도원은 없어져야 한다. 쉽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반지 무기가 없는 게 정말 아쉬웠다. 십수년을 살았으면서도 나는 남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나 여기를 누른 후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5시 불이 켜지면서 주섬주섬 옷들을 입고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로 갔다. 찬송이 잠이 들깬 목소리로 한참 이어진 후 부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다. 얼굴이 조그맣고 안경을 낀 늙은이였다. 그는 환자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들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호통쳤다. 우울증 환자를 향하여, 중풍병자를 향하여, 치매 노인을 향하여, 알코올 중독자를 향하여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시어미가 며느리 꾸짖듯 선생님이 아이들 꾸짖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기도하고는 성공하십시다 외치며 퇴장했다. 설교의 내용도 기도의 내용도 마지막 퇴장하며 외치는 소리도 공허했다. 어떻게 중풍병자가 정신을 차려야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치매 환자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까지 술 하나 끊지 못하느냐고 호통칠 수가 있을까? 그런 설교를 하느니, 그런 억지 찬양을 부르느니 잠이나 쉴 것 잘하고 놔두는 게 더 치료에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전에도 공허한 찬송과 설교가 이어지고 오갈 데 없는 창살 가득한 방구석에서 우리 여섯 명은 오후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방 이곳저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전도사와 남자 봉사자가 싸운 사람들을 끌고 갔다. 그들은 반성할 때까지 독방 신세란다. 나는 향숙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담배는 어디서 피우는 거야? 화장실에서. 알코올 중독은 정말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친대. 오로지 술을 안 마시는 거 단주뿐이야.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마시게 돼.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강제로 격리시키는 거야. 아, 나도 힘들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려버렸는지 속상해 죽겠어. 담배 하나도 못 끊으니 술을 끊겠어? 서정숙 씨는 숫제 말을 안 하네. 저 언니도 사연이 많아. 음식점을 했나 봐. 남편하고 단 둘이서. 일하는 사람 월급 쓰기 아까워서 두 몫 세 몫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술을 한 잔씩 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한 잔만 먹어도 피곤한 줄 모르던 게 차츰 늘어난 거야. 나중에는 맥주컵으로 소주를 마시게 되고 그게 바로 술의 내성이라는 거래. 약도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잘 듣던 게 나중에는 약발이 안 받으니까 두 알, 세 알 먹게 되잖아. 술도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한 병을 다 마셔도 피곤하기만 하고 밥은 안 먹히지. 그러니 일도 할 수 없더래. 여기만 벌써 세 번째래. 안 됐구나. 열심히 살다가 오죽 속상했을까. 지금은 남편이 아줌마 둘을 데리고 하는데 한 여사와 바람이 났대요. 글쎄. 남편만 살판 난 거지 뭐. 그러니 여기서 빼가겠어? 나는 서정 속에게서 불륜의 불륜을 보았다. 그럼 나의 불륜은 무엇인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붙는데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 만약 관장의 부인이 나와 관장의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까무러질 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혼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여자는 그러나 서정숙과 관계하는 여자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안다면 용서를 하는가 말이다. 바람난 여자들은 백이면 백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이혼당하기 십상이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최소한 여자의 불륜이 남자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륜은 최소한 두 사람의 상처를 동반한다. 여자의 남자와 남자의 여자, 그건 피할 수 없다. 나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 만약에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란 것을 알았다면 나도 상처를 받았으리라. 그러나 내가 입었을 상처와 남편의 상처를 비교해 본다면 천지 차이라는 점이다. 어째서 여자보다 남자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이며 권위주의, 남성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랴. 남자는 그럴 수 있지만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데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남자의 상대는 분명히 여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과가 끝나고 또 하루가 갔음을 알리는 재수없는 총무과장의 뱀 혓바닥 같은 투약이 끝났다. 나 여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보다. 하긴 관장도 이렇게 으슥한 산소까진 짐작하지 못하고 나 여기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오늘도 몇 번이나 그걸 눌렀는지 모른다. 이부자리를 깔았을 때 전도사가 문지방에 서서 나를 불렀다. 목사님 면담이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빨리 마수가 뻗쳐올 줄은 몰랐다. 그때 향수기가 내 바지를 잡아 시선을 끌더니 속삭였다. 조심해 언니. 안 가면 안 돼요? 전도사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면담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안수기도 해주실 거예요. 안수기도란다. 하긴 저도 양심이 있지 벌써 그럴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 관장이 무슨 수를 내겠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안수기도예요? 기도원 생활 조금이라도 평가하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그녀의 눈꼬리가 짙게 올라갔다. 이를 악물었다. 만약에 목사가 엉큼한 짓을 하려 한다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막막하기만 했다. 전도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있는 곳은 교회 뒤편에 자리한 2층 건물이었다. 전도사는 조그만 운동장을 지나 빨간 벽돌로 지은 3층 건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운동장 저편 가로등 밑으로 기도원 정문이 보였다. 언뜻 보이는 담상 위에는 둥그런 가시 철조망이 두 겹으로 높이 쳐져 있었다.
정말로 탈출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좁은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전도사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들어와요 하는 목사의 걸걸한 목소리가 소름 끼쳤다. 커다란 책상과 목사가 앉아있는 소파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어서 와요. 나는 목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따 부를게요. 목사는 전도사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그만 나가 있으라는 뜻이다. 목사는 넥타이를 매지하는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전도사가 나가자마자 그는 냉장고에서 보리차 비슷한 것을 따라 내 앞에 놓았다. 자기 앞에는 이미 거의 같은 색깔의 차가 있었다. 드세요. 나는 컵을 들었다가 놓았다. 향숙의 말에 따르면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였다. 가까바시죠? 네. 남편께서는 훌륭한 분이시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더러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 불륜을 고백했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물론 저를 용서하기가 힘들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원에 감금시킨다는 건 자기의 분노를 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고요. 감금이라뇨? 아직도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군요. 남편께서는 어떻게 하면 부인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과 저에게 맡겼는데 감금이라니요. 부인은 지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평화롭던 가정을 깨부수고 더러운 정욕의 화신으로 만들려는 사탄 마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저에게 종교적으로 판단하시는 말씀은 저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목사는 두꺼운 목덜미를 좌우로 움직이더니 다정스럽게 말했다. 차 드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개조를 시킬 모양이던데요. 차 드시라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컵을 들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긴 기도원입니다. 나는 목사고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으려면 제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요. 제 말만 잘 들으면 외출도 검토해 보겠어요. 기도부터 드립시다. 말만 잘 들으면 외출도 가능하단다. 봉사자들이 외출했다가 탈출한다는 소리를 향숙에게 들었다. 솔깃한 미끼였다. 목사는 일어나 내 옆으로 와서 섰다. 그러더니 기도를 시작했다. 눈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기 욕정에 어두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가정을 팽개치려 합니다. 남편을 버리려 합니다. 자식을 나 몰라라 합니다. 목사는 처음에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더니 얼굴을 쓰다듬고는 목덜미로 내려왔다. 꼭 뱀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남편의 품을 벗어나 다른 남자의 품을. 그때 손이 가슴으로 내려왔다. 기가 막혔다. 참으로 구제불능의 사악한 인간이었다. 기도나 말았다면, 그럴싸하게 주절거리기나 안 했다면 사탄 마귀는 바로 저 자신이었다. 천벌을 받을 지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나는 일어나는 탄력으로 목사의 탈을 쓴 더러운 인간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깨뜨리듯이 차버렸다. 목사는 억하는 신음과 함께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앞으로 꼬꾸라지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 머리의 뒤통수를 발로 몇 번을 밟았다. 이대로 밖으로 나간다 해도 경비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이내 다시 목사 앞에 끌려 나올 것이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목사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여 무릎으로 연거푸 세 번 명치를 찍었다. 그러자 목사는 입에서 개거품을 뿜었다. 내가 알고 있는 남자의 급소는 정확히 두 곳뿐이었다. 명치와 사타구니. 다시 그곳을 번갈아 찍고 차고 또 찍었다. 목사는 새우처럼 몸을 오그리며 바닥에 뒹굴었다. 공격하기가 더 좋았다. 얼굴을 발 뒤꿈치로 짓이기자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여자들을 농락한 사타구니를 계속해서 짓밟아 버렸다. 다시는 써먹지 못할 만큼 목사는 쭉 늘어져 버렸다.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목사의 책상 위 연필꽂이에서 가위를 발견하여 그걸 손에 들고 문을 열어 전도사를 부르고는 목사의 목에 가위를 겨누었다.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위였다. 그녀는 아래층에 있었는지 금방 올라왔다. 아니, 그 광경을 본 전도사는 경악했다.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목사는 간신히 눈을 뜨고는 가위를 보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려움을 나타냈다.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 목을 따버릴 수도 있어. 너 같은 인간 죽이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 알아? 나는 그 자세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무릎으로 명치를 또다시 찍었다. 이자의 다리를 저 넥타이를 가져다 빨리 묶어. 빨리 하지 않으면 이자는 죽어. 나는 전도사에게 명령하듯 말하곤 명치를 또 찍었다. 그러자 발발 떨고 있던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넥타이를 가져다 발목을 묶었다. 이자의 몸을 뒤집어서 팔도 뒤로 묶어. 나는 겨누고 있는 가위를 목에 대고 쏙 들어가도록 눌렀다. 목사나 전도사가 헛된 짓 못하도록 전도사는 기겁을 하고 바로 목사를 뒤엎었다. 나는 화분을 가리키며 거기에 매달려 있는 끈을 풀어 양팔을 겹쳐 야무지게 묶게 했다. 전도사는 부들부들 떨며 내가 시키는 대로 묶었다. 그러자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서 무릎 꿇고 있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전도사를 나는 목사의 책상 안쪽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책상을 움직여 가로막았다. 그리고 말했다. 전도사님,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주님의 딸이라 자처하신다면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여기 목사라는 자가 기도랍시고 주절거리며 내 가슴을 주물렀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목사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발로 내리까고는 가위를 치켜들었다. 나무무늬 장판에 금세 피가 번졌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럴 수 없죠. 제발 고성하세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여자들에게 일어났죠? 저는 잘 모릅니다. 목사가 꿈틀거렸다.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머리를 쥐어박고 등을 발 뒤꿈치로 찍었다. 아, 그런데 관장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지 못하다니. 그래, 연희가 있었지. 내가 부르는 대로 전화를 걸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인간 쓰레기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내가 연희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자 그녀는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던 전화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손이 계속 떨고 있었다. 목사는 꼼짝하지 못했다. 전화 받으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솟았다. 내가 그녀를 물러서라 하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연희는 계속해서 여보세요를 외치고 있었다. 연희야, 나야, 너 도대체 어디야? 그렇지 않아도 관장님과 너 찾아가고 있어. 그래? 연희야, 빨리 와. 내가 여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 바꿔줄게. 여기 기도원이야. 알았어. 관장님이 대충한 알만 하대. 전도사에게 수화기를 건네며 자세한 위치를 가르쳐주라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지금 어디쯤이냐고 묻더니 거의 다 왔다고 말하며 기도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도원. 이름만 번지르르 했다. 나는 목사를 바라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관장은 나를 찾고 있었다. 연희와 함께. 그러나 찾았다 하더라도 어쨌을 것인가. 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게 분명하고 범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는 이들이 호락호락하게 나를 넘겨주진 않을 것이었다. 이 양반아,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욕먹는 거야. 어떻게 시정잡배들도 감히 하지 못할 짓을 하려고 해? 기도를 말든지 그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 조금 전의 일이 다시 떠오르자 이가 갈렸다. 벌떡 일어나 다리 사이를 발끝으로 모든 힘을 모아 몇 차례 찍었다. 조금만 있으면 무술의 달인 관장이 올 것이다. 무서울 게 없었다. 목사는 내가 찰 때마다 개구리처럼 팔딱거렸다. 얼굴은 피투성이고 입에서는 음식물을 토해냈다. 가증스럽게도 술 냄새마저 풍겨왔다. 저런 인간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다고 그 불쌍한 인간들의 등을 얼마나 처먹었을까. 파랗게 질려있는 전도사에게 물었다. 정문에 인터폰 되지요? 네. 들어오는 차를 막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고 하세요. 전도사는 내 말대로 하얗게 질려 간신히 내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이 인간 쓰레기가 농락한 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죠?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저 컵을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분석해보면 다 나와요. 당신도 다치기 싫다면 바른 대로 돼요. 나는 벌써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은. 그때 목사가 꿈을 그리며 신음을 토했다. 그는 목사의 옆구리를 발로 몇 번을 내질렀다. 비계 많은 고깃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무소 불위의 제왕 봄날은 갔다. 건물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며 경적이 울렸다. 왔구나.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 얼마나 긴장했던가. 호신술을 배운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더군다나 관상을 알게 돼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에 이어 문이 활짝 열렸다. 이때만큼 연희가 반가운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녀를 안고 엉엉 울었다. 아니 통곡을 했다. 관장도 나를 가볍게 안아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관장은 김사범과 유사범을 대동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나는 관장에게 투정 부리듯 말하고 간략하게 목사의 파렴치를 얘기했다. 그러자 관장은 곧장 휴대전화로 경찰을 불렀다. 호신술의 대단한 위력을 실제로 체험하셨군요. 관장은 꼴불견이 된 목사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목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연희도 내가 목사를 제압했다는 실체를 보고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미소 지을 수 있지만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다. 만약에 목사가 방심하지 않았다면, 목사의 사타구니에 무릎이 정통으로 맞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뒷일을 관상에게 맡기고 고마운 향수기를 보러 연희와 함께 내가 있던 방으로 갔다. 물론 전도사가 인터폰으로 봉사자에게 나의 자유를 보상한 뒤였다. 향수기는 차지 않고 있다가 내가 연희와 함께 나타난 걸 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야, 언니? 향수가 고마워.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고 눈치를 주지 않았다면 나도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그 인간이 언니에게도 그러려고 했지? 어,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올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집으로 가. 나는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얘기했다. 얼마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멎었다. 나는 향수기 노트에 전화번호를 적으며 다시 한번 목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단죄를 강조하고 가방을 챙겨들고 연희와 함께 목사실로 갔다. 경찰은 세 사람이었다. 목사는 누가 풀었는지 팔과 발목이 자유로워진 상태로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죽음처럼 앉아 있었다. 얼굴은 내가 보아도 끔찍했다. 경찰은 내가 들어서자 관상과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내게 눈길을 주며 피해자냐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목사가 내게 권한 차를 증거로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향수의 예를 들며 충분히 농락 가능한 여자들에 대한 얘기도 했다. 목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 두 명이 비틀거리는 그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끌고 갔다. 그의 얼굴은 더욱더 처참해 보였다.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분은 공의로 오시니까. 나는 경찰들과 함께 관할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꾸미고 경찰이 남편과 통화한 후 풀려났다. 경찰은 그때 불법 감금 운운했다. 내가 조사를 받는 동안 관상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우리가 경찰서를 났을 때는 가장 계급이 높은 이가 담당과 함께 나와 관상의 차에 탄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운전은 김사범이 했다. 어디로 갈 거니? 집으로. 너 미쳤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니? 오늘 분명히 경고해 둘 거야.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된다면 당신의 현 위치도 불안해질 것이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물러설 수 없다고. 그런데 너 정말 대단하다. 완전 조폭같이 생긴 목사를 어떻게 목사발을 만들었니? 목사가 방심한 거야. 기도 중에 그 누가 급소를 당할 거라 생각했겠니? 아마 목사는 내가 겁에 질려서 빨리 풀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제 뜻에 따를 거라 생각했겠지? 내가 운이 좋았어. 향숙이란 애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당했을 거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 컵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나저나 관상하고는 어떤 사이니? 연희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스승과 제자? 너 나 속일래? 몸친구? 나도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근데 너무 멋지다. 그런데 너 위치 추적하는 거 어디에 붙였니? 엉덩이에. 그 말에 연희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우리가 웃는 것을 보고 관상이 끼어들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준 바로 다음 날 수신기가 울리다니요. 바로 하늘이 도운 겁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깜빡거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어제는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죠. 겨우 오늘에야 여기 위치가 나타났어요. 워낙 깊은 산속이라 그랬을 겁니다. 짐작이 갔다.
그리고 내가 무작정 나서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연희 씨와도 늦게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끔 핸드폰을 꺼놓잖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후 늦게 켜놓게 되었어. 내가 납치당한 것 같다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럴만한 일이 있어서 위치 추적기를 관장님이 주셨다며? 아무튼 천만다행이다. 맞아, 하늘이 도왔어. 이거 아니었으면 몇 달을 거기에 있었을지 몰라. 목사한테 농락당하면서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곳이야. 그래서 연희 씨 만나 오빠에게 전화를 드렸지요. 아무래도 우리는 남이라 껄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연희 씨와 같이 찾아 나섰죠. 가슴이 미어졌다. 결국 친정에서도 알게 되는구나. 내 오빠 전화번호 아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너희 집엔 전화를 받아야지. 그래서 너희 딸내미 학교로 전화를 했지. 급한 일이니까 나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금방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외삼촌 전화 같은 거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서 엄마 수첩 뒤져보라고 했지. 그랬구나. 전화기 옆 수첩에 적혀 있어. 오빠 아마 너희 집에 가 계실걸?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았어도 너희 오빠 때문에라도 너 그곳에서 나왔을 거야. 일이 복잡하게 되는구나. 아직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난 기분이야. 정말 불륜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관상은 연희부터 내려주고 우리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빠만 아니라면 관상과 같이 있고 싶었다. 안 되는구나. 지금은 관상도 부인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아, 4번만 없다면. 관장에게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키스하고 싶지만 참아야죠? 저도요. 하루빨리 시간이 되면 만나 뵙고 싶어요. 쇠뿔은 당김에 뺀답니다. 내일 시간 낼 수 없을까요? 상황을 봐서 전화 드릴게요. 아파트 정문에 나를 내려주고 관상은 떠났다. 천천히 걸어 내가 사는 동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회의가 일었다. 그날 밤 낯선 제복에 의해 끌려갈 때 나는 얼마나 떨었던가, 또한 얼마나 막막했던가.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배신감의 상처가 컸으면 이랬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경비가 졸고 있는 입구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모든 게 귀찮게 느껴졌다. 그냥 홀로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었다. 그렇다고 몇 날 며칠 숨어있다 나타나면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아닐 것이다. 어쨌든 맞부딪혀야 할 일이었다. 어떻게 오빠를 설득하고 이혼을 설명해야 하나?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술에 취해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나를 기도원에 보내고도 뜻밖의 경찰 전화를 받고 나서도, 그리고 오빠의 방문을 받고서도 내 얼굴을 보기도, 거실 탁자에는 양주가 놓여있고 오빠는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남편도 오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아이들 방을 둘러보았다. 예린이나 성악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아들 딸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만히 대보았다. 사랑스러운 아들 딸 냄새가 나를 울렸다. 내가 미친 짓인가? 내가 물었다. 엄마가 잘못한 거니? 그래, 잘못한 거야. 분명히 그런 소리일 게 뻔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단다. 이해하라고 하지는 않겠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엄마가 못 돼서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에 나는 혁명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남이 들으면 가소로울지 몰라도. 다솜아, 나 좀 보사. 애들의 방을 나와 거실로 나오니 오빠가 일었으며 안방으로 들어가산다. 어떻게 된 일이니? 나보다 3살이 많은 오빠는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다. 미안해요, 오빠. 미안하다는 말 빼고 내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너답지 않구나. 나다운 게 뭔데요? 지금까지 나는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산단다. 뭐 특별한 것이 있는지 아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다 양보하며 산단다. 그래요, 오빠. 내가 부탁할게요. 내 문제 내가 처리할게요. 알아.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너희 부부. 드러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번개치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 있으니까 예린 아빠가 저러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다는 게. 나도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요. 무슨 비난을 받든지 내 뜻대로 살겠어요. 이해해 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럼 순순히 이혼하자고 그러든? 그래요. 그런데 순순히는 못 보내겠대요. 그래서 나를 기도원에 감금시킨 거예요. 어떤 기도원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바보같이 또 울음이 나왔다. 나는 기도원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했다. 집도 구했어요. 내일 당장 나갈 거예요. 애들은 상처받을지 잘 알아요. 앞으로 그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어요. 저 사람이 이혼 서류는 갖추었더구나. 그럼 당장 내일 법원으로 갈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너도 어찌 되었든 무사히 돌아왔고 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젠 되돌릴 수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이다. 다 늙으셔서 딸이 이혼한다니 충격이 크시겠다. 또 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셨니? 너는 믿는 독이었어. 좋아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했겠죠.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산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죠. 알았다. 어쨌든 최순책을 찾아봐야지.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연락해라. 나는 갈란다. 오빠,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 주무시고 가세요. 성악이 방에서. 아니야, 열차가 조금 있으면 있을 거야. 그게 내게는 편하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올라오마. 오빠는 광주에 산다. 설마 그런 일이 또 있으려고요? 오빠는 방을 나가 남편을 마주보고 앉았다. 나도 따라 앉았다. 가겠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네. 내 바람이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네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만 조용히 끝내주게 부탁이네. 오빠는 일어섰다. 남편은 목석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했다. 오빠를 배웅하고 나는 남편 앞에 앉았다. 할 말 있으세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내가 졌다. 정다솜이 이렇게 대단한 줄 미처 몰라서 미안하다. 기도원 목사는 구속될 거예요. 이 말은 많은 말을 암시했다. 섣불리 다른 짓을 취할 생각을 더 이상 말라는 것이고 구속될 것이라는 건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경고였다. 내일 법원에 같이 가요. 오전에요. 알았어.
내가 졌다고 하잖아. 오늘 밤에는 안방에 들어올 생각 아예 말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피곤해.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비로소 일단락이 된 기분이었다.